오늘은 남북의 정상이 만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관들도 남북의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을 거쳐 함께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남북 정상들은 서로 덕담을 나눈 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의 순간. 기도와 행동으로 남북의 평화를 기대해온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나익집 위원장은 북측의 지도자가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남쪽의 지도자와 함께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분단 체제를 넘어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미 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자주적 결단력을 갖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핵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들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좀 자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결단력을 가지고 그런 평화 체제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변창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확대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핵 없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선언 추진 합의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한 길도 열리고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어서 오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언이 선언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이뤘더라도 향후 진행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기원은 남북 정상들의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